안녕하세요, 감자님들의 띠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영상인데 전쟁은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요즘에 자연재해도 점점 심해지고 화재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고양이들이랑 같이 그냥 집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이기는 한데 세상이 다 멸망하면 억울하지 않아. 우리 옆집에만 불이 나서 도망가야 하는데 그때 고양이랑 나랑 같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빠르게 고양이들을 싸매고 밖으로 튀기 위한 가방을 오늘 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이번에 일본에서 뭐 지진 어쩌고 했을 때 반려동물용 매뉴얼 영상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라면 이러이런 걸 쌀 것 같고 우리나라에 맞춰서는 이러이런 걸 준비해야겠다 싶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가지 시켰고요. 그거를 까면서 감자님들이랑 같이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재난 가방으로 사용할 가방은 구루구루의 위고백 벤티 사이즈인데요. 잠깐 댓글에 싸게 사는 링크이시오. 여기 아마 백팩으로 된 이동장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할 거예요. 먼저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평소에는요 완전히 접어서 이렇게 좁게 구석에다 끼워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아 잠깐만, 정세야 나와봐. 나와봐 당구이, 나와봐. 이거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지퍼로 그냥 싹싹싹 해주시면 되고. 정세가! 애동이야 그거 가고 정세가 내려와. 여기 박스에 있어요. 짜잔! 조립하면은 이런 백팩 모양으로 변신하고요. 크기가 진짜 진짜 커요. 여기에 상품 설명이 쓰여 있는데 가방 무게는 한 2kg 정도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몸무게는 최대 12kg라고 하는데 비상시에는 두 마리 넣고 튀려고 이 가방을 샀어요. 맨 처음에는 태물을 봤더니 2단짜리 가방도 있고 확장이 되는 가방도 있고 한데 이 가방들의 단점은요, 고양이들이 발광하면 다 찢어집니다. 이 확장하는 망도 강아지를 위한 거지 고양이들이 쓰기에는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그 튼튼한 이동장들은 그걸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뛰어내려가다가 제가 같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팩용 이동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가방은 제 친구 카레 집사님께서 정말 정말 강추를 했던 가방인데 그 집사님이 뚱냥이를 담고 다닐 가방을 되게 찾아다니셨는데 이 가방이 정말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봤네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밑에 부분을 들면은 수납 공간이 두 개나 있어요. 거기다가 입체 포켓이라서 여기다가 꽤 넉넉하게 물건을 넣을 수 있고요. 평소에 병원 가실 때는 뭐 지갑이나 애들 병원 수첩, 추루 이런 거 잔뜩 넣어 가실 수 있겠죠? 배변 패드까지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사이드에는요, 애들 창문이랑 이 밑에 포켓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요, 포켓이 또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가방이에요. 완전 최적의 고양이 재난 가방이 아니겠습니까? 감자님들이 병원 가실 때도 정말 쓰기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망도요, 그냥 메시망이 아니라 무슨 코팅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메시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양이들이 발톱으로 찢을 일이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퍼를 활용해서 원하는 만큼 여실 수 있어요. 위에만 열 수도 있고 이 지퍼를 다 열면은 펼쳐서 아이들이 편하게 누워있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 쿠팡으로 산 것들도 같이 까볼게요. 먼저 요거는 사료인데요, 평소에 먹이는 사료는 아니고 큰 사료 안에 이렇게 작은 사료가 속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끝에가 지퍼백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요 하나만 챙겨가도 아이들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부피가 크지 않아서 이동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급하게 애들 먹이는 용으로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왜 이래? 저희 집은 이거를 전 간식으로 먹였었기 때문에 기호성은 좋습니다. 이동이도 먹어. 아니 애들이 오늘 왜 이러냐? 벌신 들렸어? 잡숴. 배변 패드는 몇 개 미리 가방에 넣어놓고 평소에도 좀 필수로 갖고 있는데 이동장 밑에 까는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피소에 갔을 때 애들 뭐 오염되지 않게 밑에 깔아주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접이식 그릇입니다. 강아지들이 많이 쓰는 제품인데 이렇게 밑에를 펼쳐서 물그릇이나 밥그릇으로 쓸 수 있고요. 카라비너 키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달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요거는 다이소에도 아마 팔 거예요.
요거는 테무에서 산 것들인데 요거는 고양이용 가슴줄 하네스예요. 당연히 이거를 다 채워서 나갈 수가 없고요. 일단은 애들 다 태워서 밖으로 탈출한 뒤에 뭐 어딘가에 대피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채워주고 이동 가방에 묶어놓거나 아니면 제 대피소에다 뭐 묶어놓거나 해서 고양이들이 어떤 큰 소리나 자극에 놀랐을 때 뛰쳐나가도 이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1차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 핑크색은 후추 거, 파란색 두 개는 정색이 양파이 거, 에로이 건 없습니다. 어차피 후지마비라서 다섯 걸음 가면 저한테 잡히거든요. 요거는 다른 뭐 가이드 영상에 없었던 제품인데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니 나 그 구루구루 영상 찍고 있는데 너의 증언을 들으려 전화했었는데 너가 안 받아서 그 너 칼에 쓰는 거. 아 구루구루. 구루구루. 딱딱해서 안 흐트러지고 공간이 넓지. 너 뚜벅인데 그 어깨는 안 아파? 아 그래 괜찮아? 응. 알겠어. 그렇다고 합니다. 아 후추 들어가 있어요. 후추야 여기 안착하지. 후추가 들어가도 부피가 남거든요? 구겨 넣으면 앙팡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요거는 이렇게 펼쳐지는 텐트예요. 오 이거 꽤 큰데요? 이렇게 지퍼로 열 수 있고 놓으면은 고양이 한 두세 마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요. 이 안에 화장실도 넣어도 되겠어. 그리고 재질도 고양이들이 재밌어하는 재질이어가지고 조금 얘들 아이스브레이킹 해주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을 영원히 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강아지들은 부르면 오는데 고양이들 부르면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고양이를 1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그런 거고, 요거 망을 보니까요, 망은 조금 약해 보여요. 망은 정세기가 맘 먹으면 뜯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하네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하네, 이걸. 이거 일단은 여기 좀 펼쳐놓겠습니다. 고양이가 많으니까 전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접어놨을 때 크기는 요런데요. 펼치면은 크기가 이렇게 거대해져요.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데요? 아, 어디야? 애동이가 똥싼 소리 나는데? 애동이! 애동이 초코볼 만들었네 벌써? 애동이 응가 치우고 왔더니 후추가 또 들어가 있네요. 후추야 너 맘에 들어? 상당히 맘에 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집에 펴놓고 애들 좀 적응되게 미리 해놔야겠다. 언젠가 쓸 때 기억을 하겠지? 그리고 마지막 테무템이 있는데요. 이게 뭐게요? 이것도 되게 컴팩트하게 접혀있는데 펼쳐보면은 짜자잔! 고양이! 휴대용 화장실입니다. 고양이 모래는요 흙 퍼다 써야지 뭐 모래까지 들고 나가면요 저희 넘어집니다. 지퍼로 닫을 수가 있어서 이 안에 만약에 모래가 들어있어 근데 이동을 해야 돼 하면은 여기 닫아가지고 들고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정세기 일로 와봐. 정세기 일로 와봐. 여기 들어가봐. 여기 들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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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네. 초보 집사님들이 이제 뭐냐 화장실 처음 잘못 썼을 때 그 정도 크기네.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었는데요. 저는 요거를 이 안에 넣으려고 일부러 이 작은 사이즈를 산 거예요. 근데 나와봐. 이거 안쪽에 넣어보게. 잠깐만. 안쪽에 넣어보게. 잠깐만요. 가방이 원배사. 이거를요. 짠! 이렇게 구석탱이에 넣어도 공간이 이렇게나 남습니다. 아주 쟤는 박스도 생기고 텐트도 생기고 일석이조네. 저놈의 고양이는. 이렇게 정세기의 재난 키트가 형성됐네요. 그냥 쟤는 글램핑 온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뿌려먹을 게 아니라 가방을 이제 싸야 될 텐데요. 요 가방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 맞다 맞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패드를 옵션이 되게 다양해요. 뭐 털 있는 것도 있고 패딩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스크래처가 있는 내피를 선택을 했어요. 밖에 나갔을 때 애들 스크래처를 사줄 수가 없잖아요. 이상 상황이라면 임시로라도 스크래처를 해라. 너네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스크래처가 있는 내부 패드를 결정했고요. 가방 내부에 벨크로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왜 후추 방금 뛰어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방을 닫아야 되니까 정세기 잠깐만. 야 정세기 앉아있어봐. 앉아있어봐.
가방을 닫아야 돼서 지퍼를 올려놓고 물그릇 두 개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이런 여분 지퍼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리고 배변 패드. 작은 거 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이렇게 있는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접어서 넣어도 잘 안 뒤집히고요. 쓸 데가 많답니다. 이게 이제 밑판 사이즈 정도로 접은 다음에 깔아야 돼. 깔아야 돼. 재채기를 안 해? 왜 학질 엄마한테? 네? 잠깐만. 너 지금 널 심해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 이렇게 깔았어. 이게 대충 깔았고 정재기가 난리 치니까 다시 쓸게요. 저장을 여분으로 좀 해둘게요. 이렇게 패드를 깔아놓으면은요, 이 가방의 이너 패드 자체를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매번 세척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구입한 저 텐트는요,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여기 끈도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걸어도 되고요. 다이소에 가면은 캠핑 코너에 카라비너를 팔아요. 카라비너를 사서 걸으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물그릇에 걸린 카라비너에다가 임시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엥? 앙팡이 언제 들어갔슈? 완전 소심한 앙팡이까지 들어갔어. 하나. 또 들키니까 또 쑥스럽지, 저 바보.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하네스를 딱 풀어가지고 애들 몸 사이즈에 대충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조절하면 힘들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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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잠깐만, 이거 정세균한테 안 맞는데? 잠깐만, 이거 정세균이 너무 뚱뚱해서 안 맞는데 어떡해요? 감독님들은 더 큰 사이즈 사세요. 이거 고양이용이라서 샀는데 정세균 가슴이 너무 뚱뚱해서 안 맞는데? 근데 목줄 부분은 맞아요. 임시로 급한 대로 써야 되니까 이걸로 챙기겠습니다. 아잇! 넣어놓고요. 그리고 사료를 여기에다가 쏙 넣으면은요, 에이 저리 가. 정말 쏙 들어갑니다. 정말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 주머니가 굉장히 넉넉해요. 이 건빵 주머니라고 하죠. 아주 야무지게 잘 들어갑니다. 애들 진정시키기 위한 펠리웨이 스프레이도 하나 챙겨놓을게요.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고양이들 밖에 나갔을 때 은근히 안심되고 좋아요. 제가 이것까지 챙겨놓고요. 이 외에 뭐 감자님들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나 감자님들을 위한 초코바, 그 체온을 조절하는 담요, 이런 인간용 생존용품을 같이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쯔띠가 이야기한 가방 안에 루프랑 장갑이랑 휴대조명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루프는 어디에나 쓸 수 있거든. 장갑도 맨손으로 하는 것보단 뭐든 좋기 때문에. 불나면 전기적인 요인이 70%가 넘는단 말이야. 계절별로 뭐 온열기구 쓴다든지, 고양이 키우는 집은 털 뭉쳐서 막 바닥에 돌아다니는 거. 걔네들이 이제 냉장고 밑이랑 실외기 주변에 들어가서 쌓이면 걔네들이 가연물이 돼. 그런데 주기적으로 잘 청소를 해주기. 고양이 안전도 중요한데 식사가 먼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차 안에도 소화기 무조건 놓고 다니고, 방역 마스크랑 장갑도 실제로 차 안에 놓고 다니거든. 차량 안에도 구비를 해뒀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치 잘 파악해두고 사용하는 방법도 숙지해두고. 고양이를 위한 재난 가방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쌌고요. 크기가 요 정도 돼요. 여기에다가 두 마리 넣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를 하나를 더 사가지고 앞으로 매해서 두 마리, 그래서 총 네 마리를 앞뒤로 싣고 이렇게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들고 다니는 이동장은 절대 못 쓰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두 마리 들어가는지만 테스트 좀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들어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애동이는 후진압이라서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우겨 들어가면은요, 얘가 안 들어가려고, 저 애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들어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넣었던 물건을 정리해보면 거대한 구루구루 위고백 팬티에 아이들 텐트, 소포장된 사료, 고양이 접이식 화장실, 배변 패드랑 애들 물그릇, 펠리웨이 스프레이, 그리고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몸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아이들 인식표 목걸이를 꼭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랑 연락처 적혀있는 목걸이. 이 외에 반려동물을 위한 그 재난가방 싸는 영상은 제가 또 따로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감독님들은 더 완벽하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를 위한 고양이 재난가방을 써봤고요. 제 물건들이야 뭐 이렇게 저는 주워서 원시인처럼 생활하면 되니까 고양이들이랑 별일만 없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경세기와 재난가방 싸기였습니다.